아이사키 선수가 쇼트트랙 개주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저희끼리 장난으로 장난으로? 네. 어땠어요 그때? 개판이었어요. 이분들의 개주를 보고 제가 또 지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3번 1, 2, 3, 4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한 바퀴 반씩 두 바퀴만 돕시다. 우리가 쇼트트랙이 한 바퀴 반씩 돌기 때문에 한 바퀴 반씩 해서 두 번씩. 네. 저희는 여덟 번씩 돌아요 경기 때. 네. 일단 개줄 우리 엉덩이를 이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게 푸시 받을 때 이 빨간 선이 지나면 안 돼요. 그 전에 엉덩이가 가면 돼요. 손에 빨간 선 전에. 그거 잘 신경 써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어야 돼요. 아직 타는 거 맞아야 돼. 오 정답. 베이스. 해보자. 넘어가요. 안으로. 안으로. 오케이. 따라 돌다가 받아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도 빨간 선 전에 받아야 된다고 하니 거리 조절을 할 줄 아는 거 보고 와 스케이트 선수 맞다 했어요. 확실히 할 줄 아네 그래도. 이걸 한 번 했는데 어땠어요? 우리는 경기 때 8번씩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한 명만 좀 이렇게 그냥 서서히 돌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 기간을 계속 보고 따라가야 돼. 자, 이렇게 계속 따라보고 가다가 여기서 다시 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 돼. 이 타이밍에 받아줘야 제일 좋은 타이밍.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해봐요. 네. 그럼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자, 이쪽으로 가. 가.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잠깐만 너무 힘들고 아.
4키 4키 하기 잘한 것 같아요. 4키랑 무슨 차이 있는 것 같아요? 4키는 한 시간이 짧은데 슛이 너무 길고 같은 코스로 계속 하니까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졌어요. 막아진 것 같아요. 막아진 것 같아요. 왜요, 왜죠? 그리고 좀 이게 슈트 트랙이 이 밀고 받는 데에서 많이 추월이 당하고 추월해요. 그래서 이 그 구간이 너무 중요해요. 거의 하키로 치면 패스 미스랑 똑같아요. 진짜로. 근데 원래는 1번이 가잖아요. 그러면 1번이 2번을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돌면서 3번이 받을 때 3번을 계속 주시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1번, 3번, 2번, 4번이 짝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케어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1번이 넘어지면 3번이 가고. 그러니까 계속 주자를 계속 보면서 안에서 따라 돌아야 돼요.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 도는 거예요. 우리 원래대로는. 넘어지면 바로 터치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상상대인가? 여자 선수들 그런 거예요 바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오우, 역시 고대생. 아, 예리했어. 좋아. 좋아. 자, 미는 게 잘한 것 같아요. 뭐, 밀어주는 게 잘. 밀고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키 선수들이 좀 아무래도 스케이팅을 탈 줄 알다 보니까 제가 그 빨간색 전에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타이밍을 알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주자가 좀 빨리 갈 때가 있는데, 그거를 속도를 또 싹 조절해갖고 빨간색 전에 어떻게든 받더라고요. 이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개주는. 근데 제일 어려운 걸 또 제일 잘 해내갖고 와 춧다봉 역시 고대. 춧다봉 역시 고대. 아니 한 더예요. 아 역시 고려대 선수들 약간 스케이팅이 타고난 선수들만 학교에 입학을 한다는 우리 학생들. 아 맞죠 맞죠. 아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스케이팅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꽉 잡아 윤기. 꽉 잡아 윤기. 연세대도 학기부 있어요? 네 있어요. 와 그러면 다음에 연세대대 고려대 해갖고 대주 경기 한번 어때요? 이 멤버로.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아 그건 이긴다. 아 오케이. 꽉 잡아 윤기.